시원하고 깊은 맛이. 그러니까 고기만 많이 넣는 거지. 거기 가서 보다 좀 나지. 만두 속박 꽉 찼어요, 진짜 정말. 꽉 찼다. 어머. 이거 하나만 먹어도 허기는 좀 가실 것 같지 않나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두집에 가면 저렇게 옆에서 빚고 계시면은 너무 믿음이 가고 맛이 느껴지죠. 맞아요. 요즘은 리사호텔 때 넘어오셔가지고 리사호텔 때 배 타고 오셨다고 하더라고. 내가 결혼한 지가 45년 됐잖아. 45년 됐는데 내가 오니까 하고 계시더라고. 아니 아까 물려받은 지 45년 되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시집 온 지도 45년 되셨다고요? 역사의 산 증인이시네요. 아 만두속 부부가 저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런 일도 많이 들어가요. 양이 어마어마. 저거를 며느리가 혼자 다 빚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 아. 기계가 없어. 이거 치대는 기계가 없는데. 갑자기 숙연해집니다. 마음이. 네. 네. 손맛. 손맛. 네. 이게 영양이야. 영양 덩어리야. 이건 뭐죠? 초록색. 부추인가요, 뭐죠? 호박? 뭘까? 호박, 호박. 애호박? 호박. 호박? 아, 배추. 어쩐지 저 제작진들이 웃고 있었어. 내가 호박이라 그랬는데. 긴장하지. 드디어 하나 찍었다. 긴장하잖아요. 마찬가지. 머리 잘라갖고 갈아요. 배추. 오, 저 배추를 갈아가지고. 만두에 배추 들어가는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약간 달달하고 시원한 봐요. 맛이 날라나요? 오, 깔끔한 맛이 나는군요. 와. 진짜 많이 들어가는구나. 좀 만두 국 같은 거 끓일 때 더 시원할 것 같은 느낌도 맞아요. 들어요, 왠지. 배추가 들어가야 맛있어요. 텁텁하지 않고 배추가 들어가야 맛있어요. 확실히 배추 안 들어가고 그냥 두부하고 숙주나물하고 고기하고 넣은 만두하고 요 배추 들어간 거하고 달라요. 맛있어. 담백하고 소화도 잘 되고. 결혼과 동시에 네. 이북 음식을 배우셨네요. 아, 원래도 회사를 다니시다가. 회사는 손끝에서 남는다고, 어? 알뜰하게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내가 일이 힘드니까 막 우르니까는 우리 남편이 아, 왜 울고 앉아있냐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으면 울 때가 있어야지. 집은 쬐끄만하지. 어디 가서 울어? 손님은 있지. 아. 화장실 가서 우는 거지. 아이고. 화장실 들어가서 막 우는 거지.